경기도 연천군은 서울 인근 지역인데다 한탄강과 고대산 등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군사시설과 수도권 규제에 묶여 낙후된 도시로 전락한 지 오랜데요. 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이게 한적한 또 야외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날씨가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아주 색다른 또 기분이 듭니다. 연천군에서는 이제 광역 의원으로 진보 진영에서 이제 당선된 거는 도의원이 당선된 거는 아마 한 20여 년 만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래서인지 아마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 기대치도 큽니다. 네. 의정 활동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아, 정말 뭐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. 특히 이 경기도의회가 수원에 있는 관계로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5시 반, 6시에 출발을 해서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하면 그 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고 또 오는데 2시간 반 해서 한 5시간을 이제 시간을 차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림에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우리 연천군의 정말 어려운 일 상황들을 정말 경기도에 알려서 좋은 정책과 좋은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뛰었습니다. 지금까지. 연천이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데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. 연천의 대표적인 규제라고 하면은 이제 군사시설 관련 규제와 네, 그렇죠. 수도권 규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요.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선도 아마 있을 거고 또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본 의원이 그 촉구 건의안을 지금 국회 그다음에 기획재정이 국유재산법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라 국회 그다음에 우리 청와대를 상대로 지금 군사보호법 그 적격 특별정 그 적경지원법을 그 일부 조항을 좀 바꿔서 지역에 좀 많은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지금 불이익을 당한 부분들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건의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서는 지금 이제 연천군에 산재되고 있는 군 미활용 증발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미활용 증발지가 지금 연천군에 70만 평방미터가 지금 유휴지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안 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 지금 있는데 아 그렇게나 많습니까? 네네. 그런데 앞으로 군부대가 합병 내지 또 아이들이 지금 뭐 하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 군대 올 아이들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방 개혁에 의해서 지금 뭐 60만 대군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이런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서 연천군의 군 훈련장이나 군부대가 앞으로 많이 미활용 증발지가 생길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미활용 증발지가 몇 천만 평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내놓는 땅이 그 전에 60년 전에 100원, 200원씩 강제로 이거는 증발을 한 땅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뭐 그 원소유자들한테 돌려주거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또 연천군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쓸 때에도 똑같이 지금 그 감정 평가를 통한 현시가로 지금 그 매각을 하고 있다.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시가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감정 평가위에서 뭐 몇십만 원도 되고 몇백만 원도 될 수 있는 이런 그 국가에서 그 정말 그 피해를 본 이 그 군 증발 당한 이 분들한테 한쪽으로 봤을 땐 땅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
촉구를 어떤 촉구안을 제가 마련을 했냐면 그 지금 현재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때에는 연천군에서 땅을 살 때에는 그 지금 감정평가가 아닌 현시가가 아닌 그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본 피해 보상 차원에서도 국방부나 국가에서는 이 그 적경지원특별법의 조항을 개정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또 그 조항 중에서 국유재산법이라는 그 조항 중에서 지금 우리 기업체가 들어오면은 51%의 그 미활용 증발지를 활용할 수 있지 49%는 또 개인 땅을 좀 매입을 해서 만약에 내가 5만 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4만 2만 5만 평 중에서 50% 가까이는 개인 땅을 이제 소유를 해야지 미활용 증발지 51%를 쓸 수 있는 이런 기형학적인 어떤 이런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요번에 좀 바꿔서 좀 뭐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이런 촉구 건의안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지금 접수가 돼 있고요. 도의회. 그래서 발표가 그 상임위원회 안행위에서 좀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촉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개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? 아, 지금 제가 국회의원들을 제가 좀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이 안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안이 전국적으로 이게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경 지역에만 일단 일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구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. 최근 의회에서는 이제 이 차탄천 고양해강 정비 사업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지금 경기도에서 연천군과 함께 고양해강 사업을 강행을 함으로써 그 올해 연천에도 차탄천에 한 400mm 가까이 온 뭐 폭우로 인해서 그 380억 정도 되는 이런 예산을 들였던 그 고양해강 사업이 100% 다 유실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의 그 설계를 보니까 하천에 지금 물 흐르는 곳과 지금 고수부지의 높이의 그 높이를 전혀 편차가 없이 그냥 하천 바닥에다가 일부 뭐 자전거 도로라든가 뭐 일부 그다음에 또 뭐 쉼터 그다음에 올레둘레길의 어떤 형식의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하면서 보도블록을 일반 보도블록을 거기다가 깔아서 시공을 함으로써 더욱더 엄청난 피해를 좀 봤다. 그리고 또한 하천폭이 한 100여 메다 정도가 되는 하천폭에 50m를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물 내려가는 물 지금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그 설계를 지금 함으로써 예산에 엄청난 낭비를 초래를 했다. 또 유실이 다 100% 그냥 됨으로써 다시는 거기다가 지금 그런 행태의 그 설계가 돼서는 안 된다.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겁니다. 네, 연천군에는 이제 때묻지 않은 자연 환경, 예를 들면 뭐 한탄강이나 임진강이나 그 외에 뭐 고대산도 있고 많은 어떤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. 이런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고 또 역사 유적지도 굉장히 풍부한데요. 아, 많죠. 이런 모든 자원들을 잘 연계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이 자연 경관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역사라는 건 우리가 뭐 구석기 30만 년 전 동아시아에서 최고 오래된 구석기가 있지만은 그 외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정말 많은 문화재들이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조금 뭐 우리가 뭐 저쪽에 당포성이라든가 뭐 고구려성 그 다음에 뭐 호루구르성 뭐 해가지고 전곡 이 성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들이 있지만 지금 다른 타 지역보다 우리가 고구려의 문화는 정말 탁월하게 많이 지금 분포가 돼 있다. 이런 부분들을 그냥 보존만 하지 말고 스토리를 제대로 우리가 좀 발췌를 해서 그 스토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고 또한 이번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남북 교류 차원에서 제가 경기도 지금 남북 특별 경제 특위를 구성을 이번에 해서 남북 교류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
우리 위원장 장영국 위원장과 저와 함께 우리 또 위원들이 21명의 우리 도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그 정책 연천군의 정책의 일환으로 숭의전을 지금 집어 넣었습니다. 근데 그 고려의 어떤 문화인데 그 숭의전이 우리 그 태조 왕건을 비롯한 4대 왕과 16공신을 모시는 이런 고려의 그 이점 우리 남측 쪽에서는 정말 그 북측에서 생각하는 고려의 그 왕이 지금 모시고 있는 그런 그 사당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그 교류하는 데는 상당히 그 문화적인 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개성에 있는 그 태조 왕건의 묘와 또 그 묘를 가지고 있는 그쪽 그 문화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우리 연천군과 함께 저 지역 간의 교류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토대가 돼 있고요. 그래서 또한 우리 임진강 한탄강을 이용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여기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우리 그 연천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. 지금 이 접경 지역에 지금 많은 정책들이 지금 개발이 돼서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하나하나 다 지금 남북 교류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북측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교류가 좀 준비 단계에 있지만은 종전선언과 함께 많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지금 실시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.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전철 시대를 또 맞이하고 또 우리가 3번 국도라든가 37번 국도가 지금 이제 조만간에 다 개통이 됨과 동시에 서울과 서울의 우리 2,500만 그 인구가 연천의 이 맑고 깨끗한 이 보존된 지역으로 이제는 힐링하러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경기도에서 지금 연천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 상황들 속에서 많은 정책과 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 지역이 지금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예, 남북 평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잘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 연천, 또 청정 힐링 도시 연천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앞으로 연천 국민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